68번은 요약집 259쪽에 있다 했어요. 자, 주택법령상 전매행위는 제한되지만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자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특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주체에게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 기간 중이지만 전매를 허용받는 경우가 7가지 있습니다. 그 사유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반에서 알아둘 것은 이 세대원 중 누군가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데 그중 누군가에게 생업상, 근무상 사정이 발생해 이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질병치료자, 취약자, 결혼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전원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전원이 꼭 가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수도권으로 가겠다 하면 그때는 전매를 허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입주로 선정된 주 입주권이죠. 또 주택의 일부, 이것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이때 일부 증여는 배우자한테 허용됩니다. 전부 증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4번하고 비교해 두셔야 돼요. 이혼으로 입주로 선정된 주를 그 배우자에게 다 주는 것은 돼요. 이혼 때문에 할 때는. 그 다음에 4번, 3번, 세돈 중 일부가 회의로 이사 간다, 이주 간다, 그때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그래. 전원이 그래야 돼. 일부가 그 말 지불이고 전원이. 아까 엄마, 아빠, 딸, 아들 세 돈이면 네 명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안 되고요. 전원이 해외로 이주를 가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몇 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는 허용되는가? 그렇죠. 1년을 지우시고 2년 이상. 그럴 때는 전원이 가서 체류한다면 허용합니다. 그리고 5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외에도 바로 그 공매 또는 경매로 그 넘어간 거 넘겨받을 때는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69번. 이것은 244쪽에 있는 건데요. 주택법무상 해당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매도 청구다. 설명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번 보면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사부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몇 퍼센트요? 80% 이상.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주체는 이거죠. 이것은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된 장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개발법에 따라 지정되잖아요. 이 지구 단위 계획 들어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지정 고시는요.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잖아요. 이거 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요? 도시, 군, 관리, 계획, 이반 결정을 통해서 하죠? 그렇죠? 이때 이거 보세요. 이네들이 직권으로 하지만 직권으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 즉 아파트 건설회사, 여기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회사가 있다. 이네들을 이해관계자라고 그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낼 수 있죠? 제안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안서 낼 때에 바로 그냥 제안서 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땅 주느라 동의서 받아야 돼요. 오, 얼마의 동의가 필요할까? 제안서 낼 때에. 시간 없으니까. 3분의 2. 얼마요? 3분의 2. 알죠? 그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서 받아도 됩니다. 냈어. 그랬더니만 얘네들이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그걸 도시군과 위반해서 결정해서 지정해 줬어요. 지정 고시해 주고 나서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얘네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요.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고시 할 때 늦어도 몇 년에 결정고시를 해줘야 이 구역이 유지될까요? 시간 없으니까 3년. 3년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고시야 이 구역이 유지됐죠? 그러면 3년이 됐나 단말에 이 구역은 실효돼 버려요. 그래서 3년에 지구 단위 만들어서 이네들이 딱 결정고시했어. 이에 관계된 아파트 근처에 여기다 아파트 질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거 감안해서 제한된 것이 가지고 여기다 아파트 1000세대 진다. 아파트 1000세대 진다. 1000세대. 그래서 딱 하고 그래 이 지구단위 만들 때 필수 포함량이 있어요. 봐봐요. 지구단위 만들 때 필수 포함량이 있죠. 두 가지는 필수적이잖아요. 기반시설을 배치금하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 알죠? 그래서 건축물은 아파트로 확정했어. 건폐율 용률 얼마 적용 한다. 따다 해가지고 높이는 얼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기반시설인 도로를 여기다 배치하자. 그 대신 이 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라. 여기 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라 해서 합의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고시했어. 그러면 진해 원했던 이 아파트 건설사업 이것을 결정고시했다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돼? 몇 년에? 지구 단위계 결정고시하면 진해 원했던 이 사업을 몇 년에 들어가야 돼? 아까 5년. 시간 없으니까 아까 했는데 몇 년? 5년. 5년에 공사 사업에 착수해야 돼. 착수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5년이 된 날 다음날 효율을 잃게 돼. 이해돼요? 착수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안 하면 이 구역 없어지거든. 지금 이해관계 아파트 건설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여기까지 해줬어. 그러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 천세 지겠다라는 사업 계획서 작성 승인청에. 이때 봐보세요.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이 사업 주체가 원래는 이 천세대 지기 위한 아파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 없어. 다 바로 사용권을만 얻어도 돼요. 뭐만 얻어도 된다고? 사용권은 이때 여기 보세요. 사용권을 얻을 때 여기 땅 주인이 이 사람 A이고 여기 밭이 있고 B가 전을 가지고 있고 뭐 그래 여기 이렇게 있고 E가 땅 가지고 있고 A, B, C, D, C, D가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네들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아옵니다. 사업체가 일단 소유권을 싹 확보하면 좋은데 확보하지 않아도 돼. 뭐만 해도 된다고? 사업계획 승인할 때 주택 건설한 사업계획 승인할 때 대지 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돼요. 뭐만 확보된다고? 사용권은. 이때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 가정해봐. A다, B다, 뭐 C다 그럴 때 사업체가 사용권은인 사용승낙서 하나 써주세요. 그럴 때 그냥 막무가내 써주겠어. 이 사람이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땅값 충분히 줄 테니까 일단 계약금 받아가시고요. 바로 일단 사용승낙서 하나 써주라고 할 때 돈을 충분히 준다고 할 때 써주겠어. 적게 준다고 할 때 써주겠어. 충분히 땅값 준다고 하니까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업체가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잔금 주면 그때 소유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일단 다 매매대금 다 주지 않고 일단 계약금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30억이다 그러면 계약금적으로 10% 주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30억짜리면 계약금 10% 얼마만 주면 돼? 3억 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 내 땅 원래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내가 10억에 팔라고 딱 생각했는데 무슨 아파트 건설사업 한다고 30억을 제시하면서 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그래. 오, 기분 날아가 생겼어. 아까 얼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0억 생각하고 있었는데 30억 준다는 거. 와, 기분 좋았어. 그래서 일단 계약금 딱 주면서 3억 딱 찔러주면서 계약서 쓰자 그래. 그리고 사용 승낙서 하나 써달라고 그래. 알아서 딱 써줬어. 그래가지고 이 면적 전체 대비 뭐 여기 여기 얼마 그래서 얼마만 이거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냐? 바로 80%만 얻으면 돼요. 몇 번 얼마만요? 80% 전체 대지 면적 대비. 근데 이 친구한테 써달라고 해서 이 친구는 전체 대지 면적 대비 바로 5%밖에 안 돼. 5%도 안 돼. 2%밖에 안 되네. 보니까 이거
근데 이거 이 사업이 이루지 않으면 이거 땅값 5천만 원 안 돼요. 시가 보니까, 거래상 보니까. 5천만 원 안 돼. 이번 기회에 붙은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니까 오, 이 친구가 요구하기로 20억을 요구해, 20억. 때를 써버리는 거예요, 때를. 이런 사람 것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나요? 너무 때를 쓴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면적 계산해가지고 오,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신경 안 쓸 때. 근데 소유기간을 또 봐야 돼, 소유기간. 이 지구단위 깨끗 지정구시로부터 얼마, 오늘 지정구시했다면 얼마 안 됐다,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면적 얼마 안 되면 신경 안 쓸 때요. 됐으면 포기해도 돼. 알겠죠? 그래. 그래. 또 이 사람이 뭐 원래 이거 사업하지 않았더라면 거래상 뭐 5억이면 충분히 가는데 뭐 50억을 요구한다 이런 사람 거 신경 보니까 전체 매입 대비 이거 3%밖에 안 돼. 소유가 안 보니까 이제 4년밖에 안 됐어. 이거 지정으로부터 4년밖에 안 돼. 이런 사람들 신경 안 쓰대. 네? 이렇게 한마디로 알바계에서 막 돈 떼거지로 요구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체제 이걸 두고 있다고 그랬죠. 알바계 퇴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사용권을 일단 얼마 얻으면 된다고? 80% 그래서 80% 얻어가지고 신청했어. 그러면 60일이면 승인권자가 오케이 노를 해주거든. 며칠이면요? 60일이면 오 승인 노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겠죠? 승인을 내줬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승인을 받았던 사업체는 이때 사용권을 확보할 때 82% 이상만 얻어가지고 내면 승인 내줘요. 얼마만 내면? 80% 이상. 그런데 사용 권호 확보할 때 96% 얻었어. 저기 아까 이 친구만 반대했어. 이 친구가 동의서 줬네. 사용했어. 그래 다 보니까 계산 96%. 반대로 이 친구가 다 포섭해서 다 사용 승낙 받아. 이 친구는 반대했어. 2%. 돈 엄청 요구해. 그러면 그냥 포기해도 돼. 보니까 96% 얻어왔다. 그리고 승인 신청했더니 승인 받았다. 그러면 승인 받았던 사업 주체는 바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그 안에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면 그자들에게 야 너네들 시가대로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이제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몇 퍼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승인받으면 그러냐? 95% 이상. 알겠죠? 몇 퍼센트요? 95% 이상. 알겠습니까? 근데 저기 두 명이나 반대해버렸네. 아까 4%짜라고 3%인가 2% 가지고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사용승낙 안 내줬어. 그래서 다 확보했는데 3%만 얻어왔어. 95% 못 채웠네. 근데 승인 내줬어요. 승인받은 사업체는 바로 누구에게만 매도 청구 못하냐? 지구단의 지정구시를 기준해서 소급해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금만 빼고 매도 청구를 다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친구 있잖아요. 10년 못 됐어. 소유기간 보니까. 그럼 이 친구 거 사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 돼요? 몇 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가 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10년 이전에. 알겠죠? 자, 근데 10년이 안 된 친구들은 매도 청구 당합니다. 이렇게. 그때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에 따 매도 청구 소장을 내기 전에 미리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돼. 3개월 이상. 뭐 몇 개월 이상? 3개월. 그리고 나서 협의가 결되면 매도 청구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시가도 팔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가도. 알겠죠? 그때 팔고 나가. 그때게 대지만 팔고 나가라고 할까? 그 속에 건축물 때문에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을까?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문제예요, 지금. 69번 틀린 건데 5번이 틀렸어.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 읽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70번 보겠는데요. 이 70번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자비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이 지역주택자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을 모집하는 자는 미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하죠. 그리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해야 합니다.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자격상실, 탈퇴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할 때는
지혜 모집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할 수도 있다. 중요합니다. 2번,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보는 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조합의 탈퇴사를 알리고 아무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탈퇴한 조합은 잘못해서 잘린 제명된 조합원까지 포함해서 바로 부담 비용 환급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주택을 마련하게 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 신청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야 인가받아 주냐? 80입니다. 80. 그래서 50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퇴직된 조합의 문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71번, 이것은 246조부터 248조까지 있는데 주택법상 주택의 사용사 등이 다 틀린 거. 1번,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 들어가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신청해야 되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주택 뒤를 조성해가지고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사용검사권자께서는 며칠 내에 답을 주냐? 15일입니다. 그래서 7일이 틀렸죠? 예, 15일입니다. 7일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 건축법상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이거 신청해서 이거 받거든요. 예, 건축법은 이것 받아요. 건축법은. 근데 주택법은 바로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받는다 그러죠. 사용 검사. 이렇게 용어가 달라요. 이때 사용 검사는 사용 승인은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내주죠. 이때 사용 검사 신청은 건축주 하는 겁니다. 건축주.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신청은 건축주야.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자, 이때 바로 사용 승인 신청들하면 허가권자는 7일 내 검사를 하고 검사하고 합격하면 그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죠. 이렇게. 여기는 7일 이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승인서 내줘요. 그렇죠? 근데 주택법은 자, 사용 검사를 누가 내주냐?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줘요. 근데 사업을 했던 자가 국국이다. 국가 한국 통용사가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국장한테 가서 사용 검사 받아. 이렇게. 이때 사용 검사 신청은 누가 하느냐? 사용 검사. 여기는 사업 주체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 근데 여기는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사용 검사 신청자가 사업 주체 그리고 시공을 보증한 자 또 시공자 입주 예정자 대표의 측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수가 있거든. 이때 이렇게 이네들한테 사용검사 신청하면 15일이면 답을 줘요. 며칠이요? 15일이. 여기는 7일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승인 내준다. 여기는 15일. 이때 여기도 임시 사용승인 제도가 있어요. 공사가 다 끝나지 않고 일부만 바로 공사 끝나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있어. 기간. 원칙 2년이라 한다. 이렇게. 다만 대형 건축공사 그리고 안방공사다. 바위 뚫는 공사. 그러면 그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주택법상에서는 임시 사용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있어요. 대상. 임시 사용 승인 대상. 바로 이 건축물은 주택법상 건축물 단독대, 공동대 있단 말이에요. 건축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동별로 한동 두동 할 때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동별. 특히 이 공동대 경우는 동별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공사 끝났다. 세대별로
세대별로 공사가 나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구역별로 공사가 나면 구역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다른 때는 중검사 받은 걸 검토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71번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틀렸고 2번 사업체가 파산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 보증이 없다면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공 요청해서 잔여서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 대표에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주택건 사업을 권고별로 분할을 시행하는 내용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권고별로 이 권고별이라는 것은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권고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전체 그 세대수가 몇 세대 들어간 단위일 때 600세대 600세대인 그 주택단위를 만들 때는 1공구, 2공구 나눠서 할 수 있죠. 공급별로 배치되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각각 들어가야 되죠. 알겠죠? 그때 공급별로 끝났다. 1공구 끝났다면 1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 바로 3번입니다. 4번. 이 동별로 사용검사 받아갈 수 있어요. 한동, 한동이 건설공사 끝나면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4번. 그 다음에 5번. 공동 등은 세대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있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72번 보겠는데 72번은 176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 이 건축법령에 적용 대상인 건축물 있고 적용 대상인 건축물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쳐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쳐서 건축법 적용 배제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적용 배제 대상 건축물. 1번부터 4번까지는 건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건축법 1조부터 그쪽까지 전혀 적용 받지 않아. 그거 달달달 해야 돼요. 안 읽겠어요. 알겠죠? 5번은 적용받습니다. 5개를 암기해야 돼요. 5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3번. 이것은 179조부터 180조가 있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은 5가지를 말하죠. 신증, 계제, 이. 이때 그 의미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시험에 꼭 한 번 나옵니다. 그래, 이때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행위를 말한다. 이때 신축은 네 가지 경우수가 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조하는 것도 신축.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된 것도 신축. 기존 건축물 썼는데 멸실되어서 멸실되고 나서 더 종전에 연면적게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된 것도 신축. 알죠? 증축은 기존 건축물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네 개를 늘리는 거예요. 네 개를 늘린다. 이게 증축이 네 개 뭐냐?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알죠? 그 다음에 개축은 종전에 기존 건축물 있는데 그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해서 그 철거를 하고 그 대지에 따 종전과 같게 더 적게 축조하면 개축.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바로 이게 천재면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었다. 멸실되고 그 대지에 따가 종전에 연면적게 범위에서 종전과 똑같이 동호수 같게 졌다든가 동호수 동호,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더 초과해서 건축했다 그래도 건축법령에 맞게 축조했고 종전은 연면적게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하면 재축. 알죠?
그다음에 이전은 기정원칩 썼는데 기정원칩으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73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면 기존 연면적이 800이고 층수가 3층 건축물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인 연면 1000이고 층수 5층짜리 건축물 다시 추자면 이거 뭘까? 신축이죠. 그래서 정축 틀렸죠. 자, 74번. 이 건축법령상 용어청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주요 구조는 약자로 뭐라 합니까? 네, 기, 바, 포, 지, 주, 맞고요. 2번. 다중건축물은 문, 종, 팜,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다면 적기가 5천 정도 이상인 건축물이나 16층의 건축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이것은 187쪽이 있는데 지하층이랑 건축물 바닥에 집히면 아래 층으로서 바닥에서 집히면 그러니까 평균 높이가 그 말이 됐을 거. 해당 층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어야 되죠. 2분의 1 이상으로 3분의 1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건축이란 마지막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하는 구역이다. 이것 정도. 이전 아까 해서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단층. 75번 건축법령상 내용 중 틀린 것인데요. 1번 이것은 우리 기본세만 있고요. 요약집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에 따라 체크해요.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설치 면적을 좀 봐줍니다. 완화해 줍니다. 95가 아니라 85까지 85%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요. 용적률 건폐 높이는 바로 100분의 115까지 이 120이 아니라 115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죠. 허가권자는 유숙이 유락서 숙박서 유숙이란 건축물 용도규모 형태가 주관경 체크 교관경 체크 이런 두 가지 환경에 부자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심의를 위해서 건축화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이 허가권자는 그 건축화 신청을 받았다 사전결정 신청 받으면 그날부터 10인의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해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0이란 말 기억하시고 4번 리모델링 구조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게 하여 공동택을 그런 구조로 건축을 신청하면 건축상 용적률하고 높이제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120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맞고요. 120 기억하시고 5번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이후 건축 중에 그 공사가 중단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의 서면을 고지하고 예치된 안전관리 예측물을 사용해서 공사 현장의 미관 그리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공사 현장 안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2년이 경과하면 바로 예치된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76번. 이것은 219쪽부터 221쪽에 있는 결합건축인데 틀린 거. 1번에서 1번이 아니라 결합건축 있잖아요. 결합건축할 때 결합 제목 이때 결합했다 딱 체크하고 두 대지 간에 하나 두 개 있다. 두 대지 간에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는가? 용적률 이렇게 결합 위에다 용적률 이렇게 써놔요. 결합건축하면 뭘 결합하느냐? 용적률이다. 용적률. 이것부터 딱 떠올라야 돼. 결합건축? 결합건축 뭘까? 두 대지 간에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한 것이다. 이쪽 대지 그 용적률이 1000, 저쪽 대지 1000이면 2000을 결합해서 바로 나눠가지고 여기저기다 쓰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한다. 이때 결합건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바로 두 대지 거리는 최단 100m에 있어야 되고 10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곳에 있어야 된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 이 허가권이나 결합건축을 포함해 허가건축화를 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행에서 관리해야 되고 3번 읽어보시고 4번 중에 결합건축 협정세에 따른 협정체계를 유지하는 몇십 년 가야 되냐? 30년. 용적률 세자니까 30년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했다 체크. 폐지하려 할 때는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전원. 가반수가 아니라 전원이 동의해서 화가권에다 갖다 폐지 신고서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7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 용도와 종류 발효가 연결된 것. 이것은 182조부터 186조까지 있는 건데 발효가 연결된 것. 1번.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이다. 틀렸죠. 우리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것들은 제2종 근생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수. 의료시설은 인간들이 이용한 병원이, 인간들이 이용한 병원이 한반병원, 그냥 종합병원, 병원, 그 다음에 뭐 격리병원,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인간들이 이용한 병원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의료시설이죠. 그 다음에 2번, 2종 근생에는 일반 음식 맞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위락설 아까도 했는데요. 위락설은 유흥주점. 유흥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카지노 영업소가 있고 무도학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무도학원, 무도학원이 있고 무도장이 있죠. 무도장. 그 다음에 단란주점. 단란주점 다 되는 게 아니고 단란주점 중에서도 150점부터 이상이니까 그걸로 생각되고 바다문제 학계가 150점부터 이상 미만이면 2종 근생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노래연습장 안마실수는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노래연습장하고 안마실수는 제2종 근린생활설. 그래서 틀린 것이고 4번 동물식물관련설. 동물식물관련설 대표로 축사라든가 축사, 도축장, 도계장 이런 것들이 동물식물관련설이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식물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문화 및 집회설입니다. 동물은 식물은 문화 및 집회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건 운수시설입니다. 운수시설. 여객 자동차.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든가 자동차 정비학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 건축법령상 건축 층수 이것은 우리 요약집 34페이지 있는 건데 자 틀린 거 있죠? 일단 4번이 틀렸네요.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은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가? 4미터, 5미터 틀렸죠? 그리고 나머지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자, 79번. 이것은 264조부터 266조까지 있는 농지증인데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농지중에 협의했다던 것처럼 협의를 마친 농지다. 그러면 협의에는 주무장관이 있으면서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이 주무장관 지하청이 농지 전역하려고 농림축산식물장 협의에 걸쳤어요. 협의에 걸쳐서 딱 만들어 놓은 농지가 있다. 주로 이럴 때 하거든요. 여기 땅이 여기다가요. 도시역 중에서도 도시역인데 여기 봐보세요. 도시역도 있고 뭐 관리역도 있고 있는데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농지. 여기 농지인데 주거지기다라고 지정하려고 그래요. 주거지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장관은 주무장관은 국장밖에 없어. 지하청은 시도사 대도청밖에 없어. 그런데 주거지기다라고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농지가 편입돼 있어. 그때 이 주거지기다라고 지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지정합니까? 무슨 격으로?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하죠? 그때 관리계로 결정할 때 그냥 결정가 아니라 위반 절차 있죠? 위반하고 결정하잖아요.
이때 입안할 때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 의견 청취하고 결정할 때는 협의 걸치고 취임 걸쳐서 결정 오세요. 알겠나요? 이때 협의할 때 여기에 농지가 포함됐다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인 농림축산식품장하고 이거 개발을 하더라는 주거로 지정됩니까? 라고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그래서 농장이, 예, 해도 돼요. 라고 딱 협의해 줬으면 협의 걸쳐가지고 주거지겠다라고 딱 결정을 했으면 이 지역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공업적도 똑같아. 상업적도 똑같아. 공업적. 이 세 가지는 똑같아. 거기에 농지가 딱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지정할 때 절차상 농장하고 농지 협의를 거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딱 주거지이다, 상업지이다, 공업지이다 딱 정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다 그래. 그 농지를 여러분이 취득하려고 할 때는 농취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오 좋았어. 여기에서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농지는 농취증을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1번 봅시다. 농지 전용 협의란 말 중에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 것이 4번이에요. 몇 번이다고요? 4번. 이때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농지, 여러분이 주거적, 사업적, 공업적인 농지는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 이걸 이제 개발하려고 해서 농지 전용에서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필요 없어, 이거는. 여기 측 아니, 여기 농지, 여기 농지, 여기 농지를 전용해 나가려면 우리들은 농지 허가 신청, 허가 받아야 돼. 못 받는다고? 허가. 그래, 농지 허가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취득하려고 그래.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을 요합니다. 무엇을 요한다고? 농취증 발급을 요해. 그때 전용하려고 취득하니까 농업 경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어. 알겠죠? 무엇은 발급받아야 돼? 농취증은 발급받아서 등기신할 때 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아요. 농지용 허가 동그라미, 농지용 신고 동그라미 그거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에서 작성 제출은 요하지 않지만 농취증은 발급받는다. 맞습니다. 이때 발급을 받고자 시구 읍면장한테 발급신하면 며칠이면 답이 나올까? 4번. 4번. 며칠이면 발급여가 결정나서 날아올까? 노. 오케이. 2일. 시간 없으니까. 2일. 며칠이요? 2일. 며칠? 2일. 그래. 농업 경영서 작성 제출을 요하지 않을 때는 이틀.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서 내야 할 때는 4일. 그게 이제 3번이거든. 3번은 4일. 5번은, 3번은 4일 걸리고 4번은 이틀이면 답이 나와요. 알겠나요? 2번 볼까? 농업인이,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그 말 중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그네들은 농취증을 발급신할 때 농업 경영에서도 작성을 냅니다. 그러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느냐? 4일. 알겠죠? 그리고 여기 4번, 3번. 그런데 농업법인을 합병 그 말 중에 농업법인을 합병을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거 3번 아주 중요해. 이해 돼요? 자, 그래, A 농업법인이 농지 가지고 있어. B 농업법인이 농지 가지고 있어. 그때 B 농업법인이 A 농업 흡사병 된다. 그때 A 농업법인이 B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취득할 때는 농층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잘 정리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A, B, C 가층은 한 필지를 공동 소유하고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이런 공유 농지를 분할해 버리려고 그래. 이제 3분의 1 쪼개서 각자 가지려고 그래. 그때는 농지 취득 하겠다 할 때 농층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2번 맞았어요. 이해 돼요? 네. 그 다음에 5번 주말 채용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서 작성지수를 요하지 않지만 맞죠? 그것까지 맞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농지 수지안할 시장호수 구청장 농지증 발급받은다? 잘 나가다가 군수 때문에 틀렸어. 그래, 군수를 지워버리고 읍장 면장. 군적은 읍장 면장한테 가야 되죠. 그래, 주말 참여용을 하고자 농지를 취할 때는 농업 경선 작성해서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은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농지수지안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알죠? 자, 이때도 발급 신청하면 며칠이면 답이 나올까? 이틀. 그렇죠. 자, 80번. 이것은 275페이지하고 276페이지 있는데요. 농지법령상 농업지능적 틀린 거. 1번, S 알아야 될 것은, 야, 농업지능적 지정하고 변경하고 해제할 때 누가 하느냐? 시도사가 한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사.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아닙니다. 1번 맞습니다. 이때 1번 끝에 있다가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다. 이따 옆에 다 가르고 승인은 농장이 승인은 농장한테 받아야 함. 승인은 농장 너무 기니까 농장이라는 농림축산식품장관. 이때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 농장. 그거 구분하세요. 지정과 변경과 해제는 다 시도사인데, 그러하기 앞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느냐? 농림축산식품장관.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업지능적은 농림축산식품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죠? 자, 2번에서 알 것은 이 농업지능구역에서 농업주택, 어업주택 설치는 허용된다. 맞습니다.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2번은요, 농업진흥구에서 허용되면 농업보호구에서도 허용되는 거예요. 어디서 허용된다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됩니다.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어디가 더 규제가 세다고 써? 지능구역. 그래서 여기서 허용되면 여기서 다 되는 거예요. 3번. 한 필지 토지 일부가 농업 지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 지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지능지역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농업진흥구역이라 합시다. 농업보호구역이라 합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이때 이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는 농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여기가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고 여기는 행위제한 세요. 그런데 이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걸쳐 있다든가 이렇게 걸쳐 있어. 걸쳐 있는데 여기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다 진흥지역이거든. 진흥지역에 400 나머지 또 400 나머지 이렇게 걸쳐 있다면 400은 여기 농업진흥구역인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에 행위제한을 받아. 여기는 여기 따로 각각이 각각 행위제한 적용할 때. 그런데 여기 농업진흥구역 있던 농업보호구역 있던 겨우 100밖에 안 걸쳤어. 100. 그때 100은 진흥, 100은 보호구역. 그래 진흥 쪽으로 행위제한 받느냐 따로 떨어냐? 아니다. 농업진흥구역 있던 농업보호구역 있던 이 진흥지역 쪽에 바로 한 필터 중 330점부터 이하밖에 안 걸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각각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말고 이쪽으로 밀어줘 버리자. 이쪽으로. 완화 쪽으로.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하여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말고 바깥쪽으로 밀어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이렇게 걸쳐 있어. 이렇게 높게 여기 뭐 400 걸쳐 있다 뭐 나머지 있다. 그러면 각각 행위자를 정하면 돼. 이쪽, 이쪽, 이쪽. 근데 이 진흥구역에
100만 걸쳤어. 그때 각각이 아니야. 진흥구역 쪽에 걸친 정도가 330조 이해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토지 전부는 여기 보호 쪽으로 다 밀어줘버리지 이렇게 하고 생기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3번과 4번인데요. 4번은 틀렸습니다. 한 필지 4번 보면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330조 이하면 그 330조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 행위자를 정할 때는 진흥의 행위자를 정하지 않고 어디로 밀어준다? 보호 쪽으로. 그래서 틀렸어. 진흥을 치고 마지막에 보호,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행위장 규정을 정한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금방 그 내용 우리 요약집 312페이지도 있어요. 312페이지. 그 다음에 5번은 농업진흥구역은 쭉 가다 보면 집단화되어 있는 그 말에다 체크해. 집단화. 찾았나요? 그래. 자,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집단화되어 있다. 이렇게 농지조성사업, 이렇게 바둑파처럼 예쁘게 만든 농지가 있어요. 농로수로 다 넣고 이렇게 농지조성사업 완료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에 있다. 지금 시 농업 뭐라고요? 진흥구역. 그 근처에 있는 농지에 따라 지정한 것이 농업진흥구 용산화법 수립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것이 농업보호구역에 이 장소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죠. 자, 그래서 5번 맞습니다. 5번. 여기까지 해서 3회 모의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